뉴스로 전하는 뉴스 세상터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엎드린 채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엄마 판다. 한참을 이렇게 힘겨워 하던 끝에 반가운 소리가 들립니다.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판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의 자이언트 판다 커플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딸인데요. 국내에서 태어난 최초의 판다입니다. 아기 판다 정말 작죠? 키 16.5cm에 몸무게는 197g밖에 안 됩니다. 120kg의 엄마 앞에서는 더욱 작아 보이네요. 판다는요, 새끼의 크기가 아주 작은데 보통 엄마 체중의 900분의 1 수준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착지기를 했다고 해도 수정률이 굉장히 낮고 태어나도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자연 교배를 통해서 번식이 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신기하고 뭔가 재미있고 판다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새끼 판다도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지난 2016년 3월 중국에서 온 지 1601일 만에 부모가 된 아이바오와 러바오. 아기 판다의 성장 과정은요, 당분간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상터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로에 서 있는 구급차 뒤편으로 앞부분이 부서진 택시가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난 모습인데요. 당시 이런 일이 있었죠. 구급차에 타고 있던 80대 폐암 말기 환자는 칠라기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의 엄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 7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택시기사 최모 씨에게 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환자 이송을 막았다는 업무 방해 혐의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정황이 있다며 특수폭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구급차를 막은 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을 한 건 아닌지 이 과실치사 혐의도 계속 수사한다고 합니다. 최 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세상터치였습니다.